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손 씻는 게 습관이 돼버린 요즘. 그렇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손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게 있죠. 바로 손소독제입니다. 손소독제는 화학물질로 된 액체형 소독제나 젤 형태의 소독제가 주를 이루는데요. 대부분은 70에서 80%의 알코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손소독제의 원리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성분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것입니다. 따라서 살균 효과를 내지만 피부에는 자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원래 손소독제는 피부가 두꺼우면서 예민하지 않은 부위에 사용해야 합니다. 얼굴 피부 두께는 1mm 정도로 5mm 정도인 손바닥보다 얇고 자극에도 약합니다. 이 때문에 손소독제를 소독 목적이라 하더라도 얼굴에 바르면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건성 피부나 민감성 여드름 피부는 자극에 더 예민해 소독제가 마르기 전에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 그러나 얼굴이 아닌 손이라도 손소독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각질층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 보호막이 약해지며 발진과 염증, 가려움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. 손소독제를 바르다 보면 손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핸드크림은 광물성 오일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위험한 시기에 쓴다면 끈끈이 역할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손에 더 달라붙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핸드크림 대신 식물성 오일이 함유된 수딩젤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특히 알로에 수딩젤을 이용한다면 피부 진정 효과와 빠른 수분 공급이 가능하답니다.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, 에탄올 함량이 높을수록 손 소독 기능이 더 강한 것은 아닙니다. 에탄올은 국내 기준 54.7%에서 70%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70%를 넘기면 오히려 소독 효과가 저하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손 소독제를 바로 바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. 손을 꼼꼼히 씻은 직후라면 굳이 손 소독제를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미 손을 씻어서 바이러스를 예방했는데 또 손 소독제를 바른다면 오히려 손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. 손 소독제도 좋지만 우선순위는 바로 손을 비누와 물로 함께 잘 씻어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어야 하는 게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손 씻는 것을 습관화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해 건강 지켜나갑시다.